말씀드렸고, 네.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니켈 카드뮴 건전지는 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문제 아니지만 수은 건전지, 아마 시계, 뭐 여러 가지 장난감 등에 들어있는 조그만 사이즈를 아마 잘 보셨을 텐데 네. 그걸 삼켜서 병원에 오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. 그래요. 그 경우 잘못하면은 수술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용케하고 그런 걸 또 빨고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. 또 재밌어요. 근데 정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좀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보호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백 교수님. 예,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든지 입으로 가져간다는 네. 아까 뭐 빨기도 하는지 그런 저거가 되는데 그러면서 묻어있는 여러 가지 먼지들을 흡수하게 됩니다. 저희 조사한 것 중에 한 사례인데 가족을 조사했을 때 다른 가족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딱 유독 한 아이가 혈중 농도가 높았습니다. 그 원인을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결국 손가락을 빠는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걸로 판단을 했고요. 물론 이제 손가락 빠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다른 무슨 발달상의 정서상의 이제 문제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주위에 뭐 바닥재든 아니면은 뭐 다른 그 먼지 오염원이든 하는 것들을 없애주시고 깨끗이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 여기서 정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내가 중금속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또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지 뭐 중독 증상이 있다면 네 확인하고 싶어요.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네, 있을까요? 네. 워낙에는 그 과거에는 고농도라서 문제가 쉽게 드러났는데 요사이는 만성 저농도 노출이 문제가 됩니다. 그런데 주부님들 이렇게 손을 들어보시면 손떨림 같은 게 있으시면 네. 수은 중독이나 다양한 중금속 중독이 우선 우려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네. 얼굴 표정이 굳어진다든지 그 다음에는 감정이 좀 민감해지거나 또는 둔마해지면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중금속 중독이 우려가 되고요. 소아인 경우에는 특히 그 침을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잘 낫지 않는 구내염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뭐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또 증상이 될 수가 있겠군요. 네, 정말 다양한 공부들을 하시면서 오늘 궁금한 점들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한번 질문을 해서 해결해 보는 네.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오늘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예, 뒤쪽에 계신 분. 네, 중금속 검사 방법으로요. 네. 뭐 머리 모발하고요, 피하고. 또 손톱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것이 또 비용이 또 비싸다고 또 알고 있고요. 또 이렇게 의료보험은 또 혜택이 되는 건지 네. 그것이 궁금합니다. 네. 검사가 되나요? 예, 그 각각의 중금속 종류마다 특징적인 그 체크해야 될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카드뮴 같으면 소변이 좋은 시료고요. 납이면 혈중납으로 혈액이 좋은 시료인데요. 이것들은 각각의 증상마다 적절한 그 방법을 선택하는 전문의한테 맡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주부님들 또는 의사분들께서도 헤어에 그러니까 모발에서의 중금속을 많이 검사를 하시는데요. 아직까지는 그 임상 증상과 그렇게 확연하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비용도 고가이기 때문에 네. 한 번쯤은 먼저 의사한테 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전부 다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건 아니겠죠, 물론.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실제로 중금속 중독으로 진단된 분들의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? 사고 비슷하게 하여튼 뭐 이렇게 몸 속에 들어오게 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제거를 우선 했긴 해야 되고요. 그러니까 아까 수은전지 말씀드렸고 네. 또 내지는 잘못해서 주사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주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이거 제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작동하는 것들이 주로 우리 몸의 필수 원소들을 이렇게 대치하면서 방해하면서 작동하게 됩니다. 수은 같은 경우는 셀레늄, 카드뮴 같은 경우는 아연, 또 납 같은 경우는 칼슘. 근데 문제는 이런 셀레늄이나 아연이나 칼슘이 우리 몸에 적어지면은 그 반대 효과가 더 커집니다. 결국은 셀레늄, 칼슘, 아연을 충분히 흡수 먹어야지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약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건 아마 의사랑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네요. 이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을 일단 내 몸에 최대한 덜 쌓이게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. 그렇지만 완전히 또 자유로울 순 없겠죠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만약에 우리